북한 인권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 표현에 따르면 10년 묵은 법안이 바로 북한 인권법입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법안은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처음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총 19건이 제출됐고, 오늘은 여야의 법안이 하나씩 따로 상정됐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로 향하던 북한의 비난 화살이 남쪽을 향하게 됐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결국 오늘 상임위 상정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북한 인권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북한 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운동을 표방하는 10개 단체 대표들을 만났고, 바로 이어서는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과 만나 법 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최근 민상 비대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관련돼서 우려 표명도 하고 우리 당에서 낸 안을 일부 수정한다면은 뭐할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해 토론을 벌인 뒤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북한 인권법 처리를 당부하자 바로 다음날 친박의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북한 인권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 뿐더러 남북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민주연합의 심재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 증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준 대로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인권 증진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록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동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확립,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법안 내용 중에서 민주연합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재단을 두고 북한 인권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대목인데요. 민주연합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미 통일부에 마련된 인도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에 직접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법무부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자료를 모으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포함시켰지만, 민주연합은 이미 외통위와 국가인권위가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고 실태 조사보다는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연합은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법무부 아래 기록 보존소를 만든다는 자체가 국제 형사 재판소 제소 등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국제적 망신 주기로 북한 정권을 자극할 뿐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대신 민주연합은 인권 개선 방안의 연구에 주력하는 북한 인권 정보센터를 만든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양당 법안은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민주연합 의원의 오늘 외통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투쟁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
제가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과 기록,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북한 인권의 수혜 대상인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만한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법 자체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사업 중에 보면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이상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아마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반북단체, 삐라살포단체 지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좀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유엔 인권결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화살을 남쪽으로 돌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북한 민화협 담화가 나왔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민족 화해를 위한 협의회 민화협은 오늘 남측을 향한 대변인 담화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가 어떤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난주 유엔총회 젠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북한은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주요 포인트는 유엔 인권 결의안 그 자체와 남측이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뚜렷해진다면 비난의 초점이 남측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전당 갈등에 이어 북한 인권법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대북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